알걸랑요? 꺾기 대전 기대됩니다. 아, 네. 좋은 평 많이 해주세요. 김영희님, 청주에서 소문난 가수 김사나 응원합니다. 같은 고장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하셨고요. 유미정님은 김사나 씨 나오는 오늘만 기다렸어요. 2승으로 고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은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응원 문자, 감상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사나입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하이턴 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아무 좋다 하러 일만 하셔도 살림 살림 마냥 그대차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노 씨의 막걸리 한 잔 듣고 왔습니다. 최영두님, 아 막걸리처럼 목소리 걸쭉하네요. 파전에 막걸리가 땡깁니다. 오늘 퇴근길에 사가야 되겠습니다. 사나 짱짱. 나 사나 때문에 막걸리 한잔 한다. 뭐 이런 느낌. 청계 막이 파전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명토피아님은요, 알코올 1도 못 마시는 전데 소리가 철로 납니다. 술 못 마셔도 취한다 취해 사나님 이승 가자 가자 2664님 아 막걸리 한 잔 너무 흥이 났어요 둠치 둠치 이렇게 불렀어요 네. 3152님 역시 김사나 천상의 깨꼬리 감사합니다 이정원님은요 김사나 따봉 하셨습니다
막걸리 하는데 벌써 저는 뭐 안주 필요 없이 첫 잔 원샷을 그렇죠. 원샷을 아, 딱 하고 싶은 이거는 저기 드네요. 맑은 동동주 아니고 그거 걸쭉한 막걸리 그렇지. 정확한 막걸리 네, 막 흔들어서 그렇죠 네, 맨 걸쭉하게 어허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막 해요 완전히 네. 맑음이 아닌 네네 네. 자 강소희 씨는 네네. 김선아 씨의 라이브 이 막걸리 한 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정말 막걸리 그 이 노래 약간 그 아버지 생각하는 그 가족 그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 막걸리에서 너무 걸쭉해가지고 처음부터 그게 막걸리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아. 정말 그 막걸리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걸쭉하게. 뭐 시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강소리 씨도 네. 오늘 막걸리 한 병 들고 집으로? 끝나면 막걸리 한 잔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오늘. 아 진짜 이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 네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이 부르기 이게 좀 힘들거나 버겁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 노래를 처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남자 가수분들이 부른 노래인데 여자가 부르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런 힘이나 판소리를 해서 이런 파워가 좀 남달라서 네. 그래도 남성분들이 부르는 것만큼 이 막걸리 한 잔을 잘 펴낼 수 있는 가수가 김사나 가수인 것 같다. 멋있다.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고 남들이. 네. 아, 좋다. 좋다. 네.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네.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라고 해서 막걸리 한 잔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 너무 슬퍼가 네, 슬퍼서 네, 왜 슬퍼요 이 노래가 모르겠어요 이 노래 그냥 너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저 이딴 노래 못하는데 저는 이 노래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병이야 이거 막걸리에 대한 병 저희 팬분들이 네. 막걸리 한 잔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강소희 노래 못하겠다 막 그럴 정도 진짜요 네. 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강소희 씨에 대해서 네. 병이에요. 아빠한테 뭐 아빠처럼 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난 아빠처럼 살고 싶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 아빠에 대한 또 원망과 또 근데 미안하면서 아빠가 그래도 아빠가 되게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되게 아빠가 밉고 엄마 고생시키고 그래도 진짜 노래 가사네 네, 미워했지만 또 이제는 아니 계시니 네, 근데 모두 다 그립고 네, 그 가사가 그렇다는 거지 저희 아빠 지금 살아계시고요 깜짝 저는 노래가 나 눈물 아니요. 저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고요.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시는데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 노래 네. 들으시면서 항상 아빠 생각난다고 오히려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네. 김선아 씨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계속 지금 안 돼 이거 들으면 안 돼 제가 잘못해서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건드렸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세요. 네. 건강하셔야죠. 아버님. 네. 자, 강솔 씨 노래 이제는 김선아 씨 라이브 잘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강솔 씨 라이브를 네. 들을 차례인데 대결곡으로 어떤 노래를 선택해 오셨는지 저는 오늘 대결곡보다는요 그냥 오늘 약간 3.1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 같이 오늘 그날을 좀 기념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김연자 선배님의 네.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면 그냥 뭐 대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끝에 모의자 나오면 다 같이 그냥 저희도요. 예, 뭐 마음껏 같이 불러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좀 예전에는 그런 특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또 많이 좀 수그러들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뭐 추석이면 추석, 맞아요. 뭐 설이면 설,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연말이면 연말, 연초면. 방송사마다 특집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집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좀 오늘 그래도 그냥 대결을 떠나서 한번 이런 거 말씀도 한번 드리고 3.1절이니까 특집 기념으로 그냥 불러보면 어떨까 했어요. 아침의 나라에서는 불러드리겠다. 좋은 생각. 네. 아무튼 저도 노래 못하지만 끝부분에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권설아님이 강소리 응원할게요. 하트 지난주에도 응원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이의철님 강소리 빠시빠시 화이팅입니다. 8568님 강소리씨 곱하기 만배로 응원합니다. 만배는 어떻게 응원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강소리씨의 라이브로 갑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다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곳 oh, 서울 코리아 아, 아.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인류의 꿈들이 넘쳐난다 oh, 서울 코리아 저 푸른 하늘은 나부낀 깃발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성기 모이자 모이자 아침에 나라에서 모이자 모이자 우리 함께 달리죠 나라와 나라는 이웃처럼 나라와 나라는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로 이어진 곳 oh, 서울 코리아 아, 아. 찬란히 떠오른 햇빛 아래 언제나 이 땅은 아름답고 지구의 미래는 나라에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춘심님, 어머머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뻐요? 이윤호님, 모이자 모이자 아침에 나라에서 김영애님, 남편이랑 떼창했어요. 강소리 흥해라. 저희도 끝부분에 떼창했습니다. 조한경님, 네 강소리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소리? 노래하는 사람 맞네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간드러지는지 맞죠?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누가 이름 지으셨어요? 저 맨 처음에 저 제작한 대표님께서 네. 에, 너 노래로 1등 하라고 아~ 강소리라고 진 거예요. 저. 그러니까 어디가 말을 못해.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해. 조종렬님. 비음 섞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마치 살랑살랑...